이번에는요, 눈을 넣는 게 아니고, 요 젖소를 가지고 뿌리젖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이걸 깎아가지고, 그 공대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뿌리하고 접합이 돼야지 되니까 그 반대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뽀갭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뿌리를 넣을 거예요. 요 사이에다. 자, 그러면 요 눈이 위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다가 뿌리를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요. 그래서 뿌리요. 뿌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깎습니다. 뾰족하게. 이 뒤에도 깎았어요. 뾰족하게 깎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쐐기처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를 테이프로 동여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싹이 나고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절연 테이프 가지고 하겠습니다. 누려가면서 탄성 있게. 눈만 남기고요. 자, 요런 뿌리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신 거는 눈을 가운데 넣지만 뿌리 사이에 요번에는 이 접수 반 타개구서 그 접수 속으로 찔러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건 목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네, 요런 접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있고 눈두개 남겼어요. 그다음에 전에 같으면 이걸 깎아서 넣는데 요번에는 깎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쪼개 놓고요. 그렇죠? 접수를 쪼개 놓고. 그 다음에 뿌리를 쪼개서 넣는 게 아니고 요번에는 뿌리를 다듬어서 쐐기형으로 다듬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다듬어서 여기 쪼개 놓은 거 있었죠? 쪼개 놓은 사이에다 끼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층층 해주면 되죠. 테이프로. 이번엔 아까는 절연 테이프, 이번에는 아그로 테이프.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접하고는 반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뿌리에 붙을 이 하단을 쪼개 놓고 여기에다가 뿌리를 키워서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차이입니다. 반대로 한다. 예. 자, 이 영상은요. 이 영상은 지난번 뽕나무 뿌리접 했을 때또 다른 형태의 뽕나무 뿌리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눈을 끼워 넣는 눈 뿌리접이었었는데, 요거는 접수를 이용한 뿌리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둘, 네, 여섯 개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다 나오죠. 여기 약간 덜 나왔는데, 이것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영상 보셔가지고 아셨겠지만, 우리가 했던 그 일반적인 접수 끼워 넣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었고, 이거는 반대로 끼워 넣었었던 방법이었죠. 반대로. 그래서 뽕나무 뿌리접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끼워 넣는 것보다는 반대로 뿌리를 쇠기형으로 깎아서 목재 그 접수 부분을 가운데 등분을 내고 그 안에다 끼워 놓고 테이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 방법도 또 되게 빨라요. 아주 순식간에 끝나니까 대량으로 할 때는 이 방법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방법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아, 이거 짧은 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네요.